밭에 불에 놓고 뭐 뒤집어놓고 와서 불에 놓고 이제 봄에 이제 연락이 있으면 이제 해고 놓고 연락이 없으면 못해. 누나 너 이 동네는 뭐 산에 불도 안 나고 아니 이 동네 불 안 나는 동네로 이름을 뽑혀. 저희 대한 일리는 명봉산 599고지를 자락으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인각심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예, 산불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지 주택 그런 그 뭐지 화재. 주택 화재 같은 그거 네. 그거도 상을 탔습니다. 여기도 선정돼 갖고 네. 예.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오는데 목요일 날 들어오거든요. 네. 그때 이제 쓰레기 차가 일부는 싣고 가고 그다음에 안 타는 뭐 불연재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자생 단체 그런 데서 네. 쓰레기를 갖고 가거든요. 이제 그 기금을 마련해 갖고 그걸 불이웃 뜨고 그 노인네들 네. 그걸 해 갖고 그걸 기금을 마련해 그 지금 있는 상태. 이게 1차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적으로도 뒤에도 네. 좋은 일에도 쓰고 그러니까 그렇죠. 네. 굉장히 좋게 네. 하고 계시네요. 그렇죠. 저 논농사 그런 것도 다 친환경 뭐 유기농법 뭐 그런 거로 지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웬만하면 뭐 산불 뭐 이렇게 공해가 되는 거는 거의 안 할라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제 더욱 노력해갖고 산불도 없고 더욱더 좋은 맑고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죠.